225페이지 계약 거래 제4절 거래 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서 계약서를 문서로 안 쓰고 말로 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226페이지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 내용인데 1번 작성 주체입니다. 확인 설명이나 계약서 작성이나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할 수가 없죠. 계약서 작성은 시기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양가로 2번 거래계약서의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표준서식도 없으니까 지금 개업공개사들은 그 개업공개사들을 친목해서 제공하는 보통 거래계약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 법에는 없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있어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주로 매매보다는 임대차가 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오히려 매매보다 임대차가 사고 더 많이 나요. 매매는 그 권리관계를 다 확인하는데 임대차인 경우는 예를 들면 다가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방이 여러 개인데 세입자가 여러 명이다 보면 전세금하고 융자하고 빼버리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쌀 수도 있죠.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 선순위 권리관계를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 지금 법정 서식이 없다가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개업 공개사들도 힘들고 의뢰인들도 보호받기가 힘듭니다. 현재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양가로 3번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것도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거래계약서 아까 했던 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가 있었어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9가지 했었죠. 9가지가 기권, 거공, 상태, 반입조 9가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또는 예정가격 같은 말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시설물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조세 이 9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9가지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단순히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계약일 4번 그 여기는 거래 이게 아까 확인 설명할 때 그는 거래 예정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래 계약서는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 사항 9가지를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대신에 예, 그래서 226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 별표해 놓으시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삼수하면 힘들어지는 게 자꾸 선생님들이 바뀌면 암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미쳐요. 대가리 외웠던 거 다 잊어먹고 또 따로 자꾸 하려고 하면 또 피곤하거든요. 그 스타일에 맞춰야 되니까 엄청나게 피곤해.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하시라고요. 제 친구 아까 10년 한 친구는 미치겠다더라고. 다 바뀌니까 대가리가 10번 바뀌니까 헷갈려가지고 암기를 오히려 못하겠다더라고요. 22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 거래계약서 거짓 작성하면 안 됩니다.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에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확인설명서 계약서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 플러스 당의 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했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아예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 서류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하는 의무가 없다 했죠.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계약서 교부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조문은 전부 다 보존이라고 했죠. 계약서 쌍방교부하고요. 5년 동안 보존합니다. 5년 동안 보존. 그래서 22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쌍방교부, 일방교부, 3년 보존, 5년 보존, 법정서식 있는지 없는지 나와있죠. 예, 이게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만 5년이고 나머지 전속중개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까 말했죠.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5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쌍방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업무정지고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오직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자격정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잘못을 해도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밖에 없다고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되겠죠. 그런 거 자격 취소 빼고는 다 자격 정지밖에 없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까요? 문제 그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계약서의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되죠.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기재해야 될 사항 9가지. 그 다음에 2번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맞죠?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잖아요. 플러스 함께 해야 된다 했죠. 함께. 그래서 틀렸고 3번은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법정서식 없다고 했죠. 지금 법정서식 없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가 없다. 4번이 답이죠.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주된 사무소인 경우 대표자 플러스 당임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정리했죠? 안 했어요? 예, 했죠.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중계약서는 진역 벌금은 아니에요. 그냥 등록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 이중등록은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플러스 한다고 했죠. 자, 이 각각 한 문제씩입니다. 계약서 작성 한 문제,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관련된 것도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229페이지 혹은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손해배상 두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손해배상에서 한 문제, 보정설정과 관련된 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일단 정리하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은 첫 번째 손해배상 요건은 세 가지가 있으면 손해배상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 교재는 230페이지 중개행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232페이지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중개사무소 제공, 그 다음에 4번 재산상 손해 발생, 5번 인과관계,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너무 기니까 개업 공인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개업 이게 원래 수험생들 보니까 소공 이렇게 하던데 소속 공인회사를 그럼 줄여서 개공학과 개업 공인회사 좀 이상한데 그 언어라는 게 이상한데 자꾸 쓰면 또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데 개공 소공학과 이렇게 소공은 소속 공인회사 개공은 개업 공인회사 너무 길어서 다 못하겠어. 개업 공인회사 계속 하려고 하니까 발음도 잘 안 돼요. 개공 개공이라는 말은 지금 안 쓰는데 소공은 많이 쓰더라고요. 왜 개공은 오래 생겼으니까 안 써봤으니까 안 쓰죠. 소공은 전 소공도 잘 안 쓰는데 수험생들 다 쓰더라고. 소공 개공은 쓸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공 개업공인회사라고 개업공인회사 소공은 소속공인회사 개업공 앞으로 제가 개공하면 개업공인회사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또는 법 15조 2항에 보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개업공인회사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소공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 소공 아니라도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소공 아닌 보조원이 고의과실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을 한 경우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 고의과실과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 같은 말입니다.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말 없이 고의과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죠. 아무 말 없으면 모든 고의, 모든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중대한 과실 불문합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보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훨씬 불리하게 돼 있죠. 다른 법에 비춰볼 때. 그 다음에 장소 제공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식장 간다고 나갔습니다. 직원 실장 혼자 사무실 지키고 있었어요. 손님이 왔어요. 물건 보여주니까 바로 계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다가 사장 와버리면 중개보수 사장한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8시에 다방에서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걸 쓰고 그 자리에서 돈 다 받았습니다. 보수도 받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바로 받는 것도 많더라고.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무보증 월세 이런 거는 바로바로 그냥 보수도 다 받고 그냥 바로바로 그날 그 그냥 뜯어다니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 그냥 무보증 월세는 바로 그날 바로 들어와버려 계약하자마자 짐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도 있죠. 무보증 월세 보통 한 달 월세 뭐 30만 40만 내고 거기다가 보증금, 예치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거 정도만 더 받더라고. 뭐 전기세 이런 거 안 낼까봐 한 달 거만 더 받아놓고 3개월 안에 나가면 그 한 달 거 더 받아놓은 건 안 내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행각서 이렇게 적더라고. 임대차 계약서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행각서라고 적어요. 왜냐면 임대차 계약서 적으면 골 아픈 게 임대차 계약은 최단기 존속 기간 2년이잖아요. 월세도 안 내면서 2년 버틴다고 하면 골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행각서라고 적어놓고 이거는 3개월 계약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이면 3개월만 살 것이 명백하면 그거는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을 보장 안 해도 되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된다 이런 말이 시험에 8년 연속 출제됐어요. 그럼 3개월이라고 계약서 적었기 때문에 일시사용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최단기 존속기간 바로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월세도 선불로 받더라고요. 무보증 월세는 보통 수도권에는 월세를 후불로 받거든요. 여기는 선불로 받아요. 원래 무보증 아니라도 대체로 선불이죠. 여기는 이건 대체로 선불이더라고. 원래대로 하면 법적으로 본다면 후불이 맞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근데 무보증 월세만 선불로 받더라고요. 수도권에서도 보면.
그 지역별로 달라요. 여기는 도배해줘야 안 해줘요. 주인이 뭐 월세나 전세 이런 거 들어가면 주인이 좀 지저분하면 도배해야 되면 들어와야 되면 보통 도배를 누가 하냐고.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여기서는 관행이 임차인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수도권은 그렇더라고. 수도권은 전세는 세입자가 하고요, 월세는 주인이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관행이 수도권에는. 근데 경상도나 부산 쪽에는 가면 전부 다 무조건 다 주인이 다 해줘요. 월세든 전세든 관행이. 그 원칙적으로 본다면 주인이 다 해주는 게 맞죠.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도 거의 주인들이 안 해줘요. 근데 물론 아주 이제 세가 안 나가고 이러면은 주인이 해주지만 뭐 세입자 많고 이러면 안 해줘요. 거의 안 해줘요. 관행이 안 해주더라고. 수도권에서는 전세는. 여기도 똑같은 모양이죠. 남쪽으로 가면 거의 주인이 다 해줘요. 자, 그래서 장소 제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방에 가서 계약서 썼다고요. 그럼 주인은 계약서 쓴 줄도 모르고 중개보수를 받은 것도 본 적도 없고 손님을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그 다방에 가서 써가지고 일단 사무실에 와가지고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손님을 얼굴도 쳐다본 적도 없고 계약한 줄도 모르고 돈 받은 것도 못 봤어요. 돈도 한 푼도 자기한테 주지도 않고 직원이 다 떼먹었어요. 책임 있어요 없어요? 이 계약 체결 장소로 제공한 게 아니라 무슨 장소냐면 중개 행위 장소 제공이에요. 확인 설명을 했잖아요. 브리핑 했잖아요. 이런 물건이 있다고 책임져야 된다고요. 무서워서 이런 거 알면 자리도 못 비우겠죠. 직원들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시키고 업무 파악을 똑바로 해야 돼. 업무 파악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많이 빼돌린다고 물건 살벌합니다. 진짜 중개업소 있어 보면. 그러니까 계속 생일 안 나오고 이러면은 뭐 직원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계속 나와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장소 제공입니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정신적 손해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다는 말은. 우리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도 주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은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 안 준다. 그럼 위자료 꼭 받으려면 민법 750조, 민법 750조, 751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해가지고 재산 압류해가지고 경매넘기가지고 받아낼 수는 있지만 보험금으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 만약에 우리 판례를 보면 20년간 매일 맞고 산 여자가 받는 위자료가 1,000만 원, 1억 얼마 되겠어요? 거의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매일 맞아도. 김주아 앵커 남편 이미 유부남인데 속이고 결혼하고 그 송대관이 부인 언니죠. 지금 그 김주아 앵커 전 남편 어머니가 송대관이 송대관 와이프는 구속돼 있잖아요. 그 언니 아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그건 완전히 은폐가 어찌 보면 완전히 그는 혼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 사유잖아요. 그게 속였고 유부남인 걸 속였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어. 그렇게 놓고 애 넘어 그냥 사랑한다 해가 살았단 말이야. 옛날에는. 요즘은 안 살아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뭐 또 바람 피우고 그래놓고 또 바람 피우고 그랬는데도 위자료 5,000만 원, 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많이 받았대. 김주아가 이때까지 받은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5,000만 원이 위자료로는 보통 1,000만 원인데 20년 맞아도. 김주아 앵커는 그 젊은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은 워너비 1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유명하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위자료는 결국 얼마 안 된다 이 말의 결론은. 재산상 손해가 크지 정신적 손해는 그렇게 많이 배상해 주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는 맨날 고통받았다 해봐야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준다고요. 법원에서는. 자, 어쨌든 재산상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은 못 받고 꼭 받으려면 민법상 받을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없다 이러면 X죠. 민법상은 받을 수 있어요. 민법상. 공인중개사법상은 없다. 공인중개사법상 없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보험 들잖아. 이거 손해해줄 배상하려고 보험금으로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으로는. 민사상 해가지고는 민법 751조에 의해서 받은 해수는 있다.
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이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고 지급 청구를 누가 하느냐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 청구합니다. 보증기관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손해배상금 지급은 누가 하냐면 보증기관이 바로 의뢰인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증 설정은 첫 번째 보증보험이나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끝이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누가 하냐면은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한테 잘못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하려면은 증거가 중요하다고요. 말로만 손해 입었다 해도 안 줘요. 손해배상금. 그럼 그 입증 자료를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돼. 입증 서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첫 번째 손해배상 당사자 간의 합의서, 손해 입혔다는 거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면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청구일락조서나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가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합의서 써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합의서 써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합의서 써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기가 이거 보험 청구 안 하게 하고 그냥 개인 돈 주고 끝내버리는 게 낫죠. 왜냐면 합의서 써줘도 어차피 이게 구상권 행사니까. 자,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겁니다. 물론 보험회사 청구 안 하고 보증기관이 보험회사거나 협회공제잖아요. 보증기관이 청구 안 하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물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그 보통 보면 어떻게 하냐면 소송하면 변호사들이 피고를 누구를 하냐면 협회 가입했으면 협회공제 협회와 그 다음에 그 개업공인중개사 두 명을 공동피고로 두 사람한테 동시에 청구를 해요. 보통 직원한테는 청구를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업무를 수행했으면. 근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제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제 친구 계약도 소개했거든요. 제 친구 거 내가 했으니까 서명 날인할까요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 서명 날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더라고. 그 뭐 자격증 걸어놓도 못하게 하고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사장들이 몰라. 그 도장을 찍으면 오히려 그 책임지는 거잖아요. 직원이. 근데 도장도 안 받아. 바보처럼. 여러분들은 받으라고. 도장 찍으라고 해야 되겠죠. 한 거는. 그래야 나중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 직원이 잘못했으면. 근데 전혀 안 하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도장 찍는 거 싫어해. 자기가 뭐 다 해야 되고 뭐 도장 찍는 게 무슨 벼슬한 것처럼 싫어하더라고. 인장등록할까요? 물으니까 그런 거 여기 나오면 달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인장등록 해야 찍을 거 아니야. 인장등록도 못했고요. 못해봤어. 그 소속공인중개사 하면서. 우리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해야 되잖아. 인장등록. 자격증도 개시해야 되죠. 못해요. 근데. 아, 못해봤어요. 근데 사장이 못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험회사에다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의뢰인한테 주고요. 그럼 15일 안에 다시 보증 설정하는데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부족분을 보증입니다. 이 구상권 행사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배상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상권 행사한다는 말은 다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한다고. 네가 갚아야 될 걸 내가 갚았으니까 돌려달라. 보험 그럼 가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가입하냐고요. 이해가 돼요? 이거 가입했는데 결국 구상권 행사 당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냐고요. 왜 해요 그런데. 근데 구상권을 만약에 행사 안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행사 안 한다고 하면 이 고의 그게 다른 점이 우리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고의는 배상을 하지 않아요. 고의는 고의로 자살하면 생명보험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망보험금 2년 안에 죽으면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죠. 2년 넘으면 아마 나올, 옛날에 1년만 안 나오고 1년 넘으면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자살에도. 근데 생명보험협회에서 한 명이 옛날에 흥국생명에서 1년 만에 유서 써놓고 죽었어. 11억 보험금 들어놓고 남자가 부인한테 빚 있는 거 다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두 명이 죽었는데 한 명은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하루 있다 죽어야 되는데 하루 앞에 죽어가지고 보험금 못 탔어요. 1년 그 지났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좀 며칠 여유있게 해놓고 죽으라고. 죽으려면 딱 1년 맞추지 말고 2년 맞추지 말고 좀 2년 조금 더 지나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1년 이렇게 유서 써놓고 죽어가지고 생명보험협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약관을 변경했어요. 이제 2년 지나야 나온다. 그 또 막 누가 2년마다 막 2년만 되면 다 자살해버리면 또 3년을 올릴지도 몰라요. 지금 외국은 거의 1년이에요 대부분. 지금은 뭐. 근데 저도 누가 자살하겠다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자살예방협회 저도 그 뭐 저 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상담하러 왔다고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꼭 죽고 싶으면 몸 들어놓고 2년 있다 죽으라 이랬더니만 도저히 2년까지 못 참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죽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네. 혼자는 무섭고 같이 좀 죽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 나보고. 그래, 동반자선 좀 같이 죽는데 그 10대 죽기가 혼자 죽기는 좀 외롭고 그 어디 가서 죽으면 되냐 묻길래 내가 부산에 해운대 가면 자살바위 태종대 가면 자살바위 있다고 말해줬는데 그 뛰어내리면 그런데 아플 것 같다 이러더라고. 또 그 바위에 뛰어내리면 아프죠 죽으려면. 어쨌든 이 고의 그래서 그래요. 자동차 보면 고의는 배상 안 하는데 일부러 죽은 거는 일부러 사고 낸 거는 배상 안 하잖아요. 음주운전해가 일부러 하는 거 안 해주죠. 고의로 한 것은 생명보험도 일부러 사고 난 거는 안 하고 화재보험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누구 장모 죽이려고 막 불질러 가지고 그 살인범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보험금 안 주겠죠. 안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전차하고 장모하고 다 그냥 불질러가 죽였잖아요. 보험금 다 먹으려고. 그런 거는 적발되면 안 준단 말이에요. 고의로 했다는 게 입증되면. 근데 우리는 고의로 해도 손해배상을 해요. 봉금을 준다고 고의로 해도. 그럼 만약에 봉금을 주면 이게 뭐예요? 합의서에다가 내가 1억 손해 입혔음을 확인합니다. 합의합니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돈 탄다고 이러. 그럼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합의서 다 써줘가지고 우리 1억 받아가지고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구상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돈이 없다고요. 특히 직원들은 돈이 없고요. 사장, 그 개업 공개사들도 돈이 거의 없어요. 돈 있어도 다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기꾼들은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지 자기 이름은 10원도 없더라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중개업하면 가급적이면 본인 재산이 없는 게 좋아요. 있으면 다 해야 되겠죠. 그 재산 압류해가지고 경매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없어서 안 갚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혹시 중개받아 사고 나면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사고 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확인 설명 위반으로 빨리 재산 다 팔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못 찾더라고. 재산 팔고 도망가니까. 재산 팔고 부동산 싸게 넘겨버리고 도망가니까 못 찾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남은 부동산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찾아낸다면은 그 사고 나고 나서 팔았다면은 형법상 채권 면탈죄에 해당되고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민법에 이론적으로는. 그건 모른다고. 그런데 재산 언제 팔아먹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정보가 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알아낼 수가. 그 법적으로 알아내려면은 어떻게 했냐면 경매 넘기려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돼요. 재산 명시 신청. 당신 재산 얼마인지 명시해라 하니까 전두환이가 29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29만 원이 왜 나왔겠어요. 그 재산 명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29만 원 있다고 한 거거든요. 만약에 재산 명시 신청에 하나도 없다고 하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사고 나버리면 빨리 재산 다 처분해버리고 갚아버리면 못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보험회사들도 지금 서울보증보험회사도 거의 적자잖아요. 이게 구상권 행사가 안 되니까 죽고 나서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거의. 자,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증설정 235페이지에 보면 보증설정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 236페이지에 보면 보증설정 방법, 237페이지에 보면 설정 금액,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정설정 신고,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239페이지 재설정 갱신, 그 다음에 239페이지 5번 보정관련 설명 교부의무, 그 다음에 6번 공탁금 회수 제한, 7번 보정보험금 지급 첨부서류, 이건 다 했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구상권 행사도 말했고요. 다시 가입 15일 안에 해야 된다 했죠. 위반시 제재까지 있는데 다 제목만 봤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제목만 본 걸. 자, 그러면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설정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방법이, 보정설정 방법이 첫 번째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공탁, 법원에 공개적으로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있도록 택일하여야 한다. 옥가에 엑스가에 택일, 택일하여야 한다. 하나를 택해야 된다. 뭐 실제 시험에는 택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모의고사에 택일하여야 한다 오로 되어 있던데요. 엄격하게 하면 택일, 택일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죠. 세 개 다 선택해도 위반 아니잖아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세 개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되고 두 개 선택하면 위반이다. 그건 X라고요. 엄밀하게 본다면. 뭐 실제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는 보정보험, 공제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또는이면 그중 한 개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세 개 다 해도 상관없다.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 뭐 두 개 세 개 하는 사람은 없다. 돈 들어가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하나만 한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 다 적어놓고 해볼까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설정 금액을 보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얼마 이상 가입해야 되냐면 얼마예요? 2억 원 이상이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얼마 이상 가입해야 돼요?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요?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가 있는데, 처음 가입은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료일까지. 그 다음에 재설정은 15일 이내에. 재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다. 그 시험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공제는 회원의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협회 회원의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부 다 X입니다. 모든 개업 공개사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때에도 3년 동안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766조까지입니다. 그 766조가 보면 뭐냐 하면은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3년 동안 회수가 안 돼요. 공탁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맡겨놓은 돈이에요. 맡겨놨다가 찾아가 버렸어. 죽어가지고 폐업을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2년 있다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줄 돈이 없죠. 그래서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등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아예 공탁금, 공탁증서 가져오라는 말이 없고요.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가지고 등록증 찾아오라 이렇게 통지서가 와요. 공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이고요. 법원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탁하면 이게 보험금이 법인은 2억, 분사무소 1억, 개업공개사 1억, 지역농협 1천만 원인데 여기서 1억이라고 하면 이게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내거든요. 보험료 내면 지금 아마 서울보증보험은 한 11만 원 정도 하고요. 협회 공제금은, 공제료는 한 25만 원 정도 해요. 두 배 정도 비싸요. 그럼 1년에 한 25만 원 협회 가입하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한 11만 원씩 그냥 소멸성이 다 날아가고 새로 가입해야 되죠, 1년 지나면. 그래서 공탁을 해보세요. 공탁 1억을 맡겨놓으면 이자도 안 주는데, 그 1억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1억 이자가 몇 퍼센트냐고, 요즘. 1억 이자가 한 2% 정도가, 2% 좀 안 돼요. 그러면 2%만 해도 1억이면 1년에 200만 원 된다 말이잖아요. 200만 원, 2%면 한 180만 원 나와요. 아무리 안 나와도. 그럼 180만 원 그거 가지고 이거 11만 원 내고도 남잖아. 이자, 이거 보험료 내고도. 그러니까 공탁할 이유가 없죠? 공탁하면 또 3년 동안 회수도 안 되고. 그 이론적으로만 공탁이 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그래서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설정금액 이것도 안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증설정은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가입할 수 없고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보증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자격자는 보증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나서 예,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설정하고요.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합니다. 보통 보험을 1년짜리를 가입 많이 합니다. 1년짜리. 1년짜리를 가입 많이 한다고요. 1년짜리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6개월 만에 예를 들면 보증보험에 1년짜리를 가입했는데 중간에 6개월 만에 새로운 협회 공제 가입하고 이거 미경과 보험료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 1년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야 다른 보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우리 만약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현대화재해상에 가입했다가 뭐 삼성다이렉트 화재로 바꾸려면 꼭 만기 안 끝나도 바꾸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중고자동차 팔면 만기 끝나기 전에도 그 보험 해지, 보통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얼마 안 되지만. 1년 만기 끝나기 전에 중고자동차 팔 수 있잖아요. 팔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달라고 하면 돼요. 보험회사에 이야기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하더라고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 되진 않아요. 왜냐면 보험료가 전부 제가 이걸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이걸 가입했다가 남 빌려줘가지고 1년 한다고 해가지고 3개월만 하고 그만둬서 폐업했어요. 폐업하면 이제 폐업하면 또 돌려준다고 미경과 보험료 돌려봤는데 3개월 했는데 25만원 해놓고 3개월 지났는데 보니까 10만원 돌려주더라고. 반도 안 돌려줘요. 3개월밖에 안 일하는데. 이론적으로 하면 지금 6개월 지나야 반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도 안 돌려주고. 왜냐면 위험보험료가 다 앞에 다 돼 있대요. 그 사업비를 다 쓰고 그래서 그래요. 앞에 초기 비용에. 어쨌든 변경은 만기 안 끝나도 중간에 이론적으로는 바꿀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바꾸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해약하면 해약한 건 거의 안 나오는데 또 이게 새로 가입하면 또 돈 내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지금 우리 이론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꿀 수 있는 거지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다 이러면 X라고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입합니다. 오늘 끝나면 오늘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다음날까지 가입한다면 X입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만기 끝나기 하루 전인가 가입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뭐 몇 시간 지나야 효력 발생하고 그러죠? 예? 밤 12시부터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루 전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기 끝나기 하루 전에? 근데 이건 우리는 만기 전에 하루 전에 할 필요 없어요. 만료일까지만 하면 돼요. 자동차 보험은 아마 하루 전까지인가 돼야 될 거예요. 만료일까지 해야 된다. 재설정,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재설정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탁은 예를 들어서 1억의 현금을 맡겨놨다가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또 1억 갖다 맡기는 게 아니라 부족한 금액 5천만 원만 보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은 아까 25만 원 가입했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어요.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12만 5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 손해배상했다고 12만 5천 원만 내고 다시 가입
보충하는 게 아니라 또 25만 원 내고 가입해야 된다고요? 25만 원 내도 이미 이건 5천만 원 손해배상했기 때문에 손해봤다고 이게 다시 구상권 행사할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최고를 보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239페이지 5번 보증관련 설명 및 교부업무입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세 가지 보장금액 양가로 2번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관을 설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장금액은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 보장금액이 뭐예요? 보험금이죠 이거. 1억 받을 수 있다 이건 설명해야 돼. 근데 25만원 내가 보험료 내놨다 이런 말은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서울 협회 공제료로 25만원 내놨다 이런 설명하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설명해도 되죠. 의무는 없어요.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그 말 했다고 해서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의뢰인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해도 상관없지만 할 의무는 없어요. 보험료는 9시 뉴스에 저는 틀리게 나오는 거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요. 보험금하고 보험료는 다르죠. 근데 뉴스에 9시 뉴스에 보니까 자 뭐 4월 1일부터 보험금이 올라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보험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 보험료고요.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자로부터 탄 돈이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보험은 보면 전부 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뭐예요? 피보험자는 피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피를 봐야 돈이 나오는 게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 잘 알아야 돼. 피보험자가 있고 공부를 좀 해놔야 돼. 계약자가 있고요. 수익자, 그렇죠. 수익자가 있죠. 미성년자는 계약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미성년자 단독으로 못하잖아요. 계약이 법률 행위잖아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뭐 동의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럼 수익자는 미성년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수익은 이익만 얻는 거잖아요. 이익만 얻는 건 가능하죠. 미성년자도 수익은 또 뭐 이익만 받는 거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수익자는 됩니다. 미성년자 피보험자는 미성년자 돼요 안돼요? 3살짜리 그러면 교육보험에 3살짜리 애가 피보험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보험 우리나라 같이 세계적으로 교육보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교보생명 옛날에 대한교육보험이 엄청나게 돈 벌어가지고 그 회장 죽으면서 상속세를 1000억 냈어요. 1000억 자식들이 상속받으면서 삼성그룹은 이재용이가 19억 증여서 냈고 19억 내고 지금 다 물려받았고요. 삼성이 야비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 교보생명이 1000억 냈다고 상속세를. 원래 상속세 50%거든요. 그렇잖아요. 50%면 지금 이재용이가 7조잖아요. 재산이 7조면 한 3조 5천억 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19억 냈다고 20억도 안 내고 지금 식물인간 돼 있지만 그 죽었다는 이야기도 설도 있어요. 이건희가 왜냐하면 그 지금 상속세 때문에 정리를 지금 지분 정리가 안 돼서 못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반상속세 내버리면 남는 게 없다 생각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억울하게 생각해.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으니까 반쯤 내도 된다 생각하고 어쨌든 수익자는 될 수 있고 피보험자 3살짜리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 돼야 피보험자 될 수 있어요. 14살까지는 피보험자 못 돼요. 이 교육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애가 피보험자 아니에요. 피보험자는 교육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나라 보험의 90%가 전부 남자는 피보험자, 여자가 계약자, 수익자는 여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자 죽어야 여자가 돈 타도록 돼 있다고 보험금.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막 꿈속에서 누가 목 조르고 죽이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막 보험금 막 영수 보험금 찾고 그 찾고 앉았더라고. 증권 보험 증권 꿈에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전부 다 해야겠어. 보험 그 보험 다 해야겠다고 가족들한테 다 해야겠어. 내 보험 드는 거 27개 다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암보험하고 뭐 실비하고 딱 두 개밖에 없어서 다 해야겠버리고 암은 안 걸려 나오지. 그냥 죽으면 돈 안 나오죠. 암 걸려야 돈 나오고 실비보험은 입원해야 돈 나오니까 그건 좀 죽을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입해도 그냥 사망보험금 들어놓으면 무조건 죽으면 나온다 이런 거는 무수고 들어놓으면 누가 죽일지 몰라가지고
봉금 때문에 죽어가는 남자들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청부 살해하면 교통사고 위장해가지고 누가 와서 죽여버리면 진짜 많아요. 그 피보험자 된 줄도 모르고, 원래 자기 가입한 줄 모르면 이거 봉금 안 주는데, 죽고 없는 사람이 뭐 가입한 사인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주잖아요. 현실적으로 자기 가입한 줄도 모르고 피보험자 되는 것도 있어. 저는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에 다 조회해봤어요. 내 그 보험 몇 건 들어있는지 27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다 해야겠어요. 피보험자, 자기 생명을 보험에 건 사람이 피보험자예요. 에, 계약자, 그래서 해약한 금은 계약자가 받아요. 계약자, 해약한 금. 근데 보험금은 수익자가 받아요. 그 보통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 이렇게 많이 해놓죠. 그 수시로 수익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으면 보험 들어놓고 자식, 큰 자식을 수익자 해줬다가 수익자 좀 말 안 듣겠죠. 그 작은 자식한테 너 잘하면 또 수익자 바꿔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바꿔줬다가 자꾸 수시로 바꾸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계약자 마음대로. 자, 결론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239페이지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요.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는데, 제가 보험료 11만원 서울보증보험에 내놨습니다. 이런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굳이 할 필요 없죠. 그거 하면 11만원 내놨습니다 하면, 그 뭐 11만, 내가 11만원밖에 못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물으면 피곤하잖아. 자꾸 답하려면. 그건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보험료는,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고요. 보험료, 공제료, 보증료, 료는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금은 설명해야 되죠. 타는 돈은.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239페이지 맨 밑에 공탁금 회수 제한, 3년 동안 안 된다 했죠? 말 다 했어요. 240페이지 다 한 거고, 이제 맨 밑에 위반시 제재 241페이지 이것만 안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보증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보험가입은 해놓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증서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처음부터 보증가입을 안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가입 안 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증 받으려면 보험증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다 해요. 근데 처음은 다 하는데 1년 가입한단 말이에요. 보통 1년 가입하고 만기 끝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가입해라 2년 가입해라 그런 법은 없어요. 1년부터 이거는 보험 보장기간은 보험회사 약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없단 말이에요. 보험회사 약관에 보면 지금 1년짜리 상품부터 5년짜리 상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1년짜리가 만약에 25만원이라면 5년짜리를 하면은 125만원 돼야 되잖아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더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년짜리 가입하면 한 100만원밖에 안 돼. 예를 들면 좀 더 싸다고 5년짜리가. 1년짜리는 25만원이라면 5년짜리 가입하면 한 100만원 이렇게 돼. 예를 들면. 그럼 5년짜리 가입하는 게 좋겠어요? 1년짜리 가입하는 게 좋겠어요? 5년짜리는 더 싸다고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1년치 계산하면 보험료가 어느 게 가입하는 게 좋겠냐고. 1년짜리 5년짜리 중에서. 5년짜리 하지 마요. 1년짜리 해. 5년까지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모든 사업은 하면 1년 안에 결정나.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80%예요 그 한 1년만 잘 무사히 버티면 5년 충분히 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5년짜리 가입해놓고 1년 만에 망해가지고 폐업하면 돈 안 돌려줘요. 해약안금 돌려준다고. 해약안금은 얼마 안 나온다 했죠 아까. 그 원금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4년짜리는 안 지나갔으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약안금이기 때문에 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1년 지나버리면. 그 웃긴다고요. 그래서 그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되냐. 오히려 오래 가입한 사람, 우리 휴대폰도 오래 가입하면 손해잖아. 자꾸 바꿔야 옮겨야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오래 가입한 사람은, 이건 공정한 사회를 위한다면 오래 가입한 사람이 유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리하냐 이러니까, 아 그냥 1년짜리 가입하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손해예요. 안 돌려준다고요. 5년짜리 가입하면 그 망할지도 모르는데 5년짜리 가입해 놓을 필요는 없어. 그냥 1년씩 가입하면 돼요. 다 했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등록 신청할 때 가입해야 된다. X죠? 등록 여기 가입 시기 적어놨잖아. 다 적어놨어. 여기 칠판에 있는 거 앞으로 등록은 돼야 된다. 등록 후라고 했죠. 등록 후. 무등록은 안 돼. 무등록은 가입이 안 돼요. 등록 통지서가, 가입하려면 등록 통지서 가져가야 돼요.
등록이 됐다는 통지서를 가져가야 가입이 된다고. 아무나 가가지고 가입하겠다면 이게 무자격자가 와가지고 가입시켜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자격자가 손님 오면 나는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 다 책임지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러면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이 돼야 된다. 이미 등록 안 되면 가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특수법인은 보증가입 안 해도 된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죠. 그런 특례가 없는 이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보증가입은 다 해야 돼. 특수법인도. 틀렸고 3번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재설정해야 된다.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만료 후. 여기는 만료 여기는 만료는 만료일까지 해야 된다 했죠. 만료일까지 하고 손해배상 해주고 나서 이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안에 재설정인데 만기 끝나면 15일 안에 만기 끝나고 나서 15일 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만기 만료일까지 해야 된다고 적어놨죠. 만기 끝난 거는 만료일까지 하고 손해배상 해준 거는 갑자기 손해배상 했는데 손해배상 하자마자 바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15일 안에 다시 설정하면 된다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그냥 만기 끝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은 하루 전날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건 하루 전날 아니고 그냥 끝나는 날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지 끝나고 나서 15일 있다 하면 안 되죠. 이 15일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오니까 헷갈리기 쉬워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못 푼다고 문제가. 4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부터 가입 안 하면 가입하고 설명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손해배상하고 나면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이죠. 15일. 숫자 다 기억해야 돼. 15일이 한 4번 정도 나오고요. 30일이 한 7번 정도 나오고 숫자가 많아요. 숫자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43페이지 보증설정신고서 변경신고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보증설정신고는 안 합니다. 협회 공제가입하면 협회에서 등록관청에다 팩스 보내요. 가입했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뭐라고요? 원칙 보증설정신고. 예외적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보증설정신고할 때는 보증보험증서 4번 공제증서, 공탁증서 또는 이거 이 중에서 한 개를 가져가면 된다. 서류 원칙 신고해야 되고 예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고요. 244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예치권고제도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